드시는 거예요? 네? 소스는 찍어 먹어야죠. 에이, 부어 먹어야죠. 그래야 탕수육에 소스가 배어들어서 부드러워지죠. 아, 참. 부드럽게 먹을 거면 고기를 왜 튀겼겠어요? 튀김이 눅눅해지는 건 튀긴 음식에 대한 모독이라고요. 아이, 무슨 소리예요. 탕수육은 원래 부먹이라고요. 유래는 당초육. 아편 전쟁 후 중국에 주둔하던 영국인들 입맛에 맞게 돼지고기를 튀겨서 그 위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어준 거라고요. 그건 1840년대 중국식으로 했을 때 말이고 이건 한국식이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음식이 배달 음식으로 토착화되면서 튀김이 눅눅해질 걸 고려해 아예 그 소스를 따로 내줬다고요. 바삭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찍먹해야. 이 소리 들리죠? 어휴, 간만에. 복지럽게 먹네? 응?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. 와, 너무 빨리 먹는다. 샥스핀? 응. 아이고, 냄새 튀기네. 아, 저기. 아, 너무, 아, 이거 돌리면 되는구나. 내가 이런 걸 몰라. 옛날에 해봤는데 잊어버려. 아, 끝까지 버드시네. 센스가 없어. 맛있네요. 아유, 뭐냐? 이 남자는 이놈이 아주 거시기에 좋은겨. 야, 이 동파육. 비싼 요리로 이 포식했네.